아침부터 하우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기계가? 아, 이거 뭘 서랍에서 고이 모셔놓은 걸 꺼냈는데? 야, 빨리 와봐. 들떠 있는데 우리 하우? 아, 손목시계! 멋지다, 시계가 가득 들어있네. 하긴, 하우가 늘 손목에 시계가 차여있었어. 시계를 사랑하는 우리 하우의 시계 집이구나. 진짜 멋지다. 뭔데 이게 많지? 하우 시계 모자. 하우 시계 모자야? 예쁘다. 시계 엄청 많아. 이 시계도 있고 또 이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네. 이날의 시계 셀렉트하는 시간인가 봐요. 이거 엄청 예쁘다. 공룡 있는 거. 소리 났어. 어? 시계야, 지금 몇 시야? 9시 40분. 뭐야? 아, 정말. 근데 장난꾸러기. 너무 잘해.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완전히 믿었어요. 빨리 나도 대답해줘. 나도. 소리 안 나, 지금. 소리 안 나. 아, 이 시계만 내 시계야? 그런가 봐요. 지금 몇 시야? 9시 40분. 어? 말하는 시계네. 시계야, 근데 하우 시계를 예쁘지? 시계야, 근데 하우 시계를 예쁘지? 응, 너무 예뻐. 하우는 어떤 시계 찰 거야? 이거 더 예쁘다. 이 시계도 있어요. 예, 이쁘게 너무 많아. 아, 이걸로 고른 거예요? 자랑하러 왔어요. 이게 자랑하고 싶어져요. 너무 예쁜데? 멋있다. 오감매님한테 시계를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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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수액. 슈퍼맨이 돌아왔다. 357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배고프다. 배고파? 아빠가 브런치 해줘야겠어. 우리 하우를 위해서. 브런치? 브런치를 한번 해볼까요? 브런치 먹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짠, 짜라잔. 하우 이거 먹을래요? 하우는 그거 먹을 거예요. 네. 나는 이거 먹을래요. 아, 각자 먹고 싶은 거 그냥 고르는 거구나. 짠, 짜잔. 맛있겠다. 맛있겠지? 아, 이거는 간편하게 먹을 맞아요. 수 있는 거네. 요즘에 이렇게 편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됐어.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야, 그 사이에 시계를 계속 봐요. 된 거 같은데? 브런치! 다 됐어. 전자레인지. 설레. 저 소리 설레. 와, 맛있겠다. 파스타예요? 아, 한박 스테이크인가 보다. 맛있겠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같지? 응. 여기다가 덜어서 하우 주려고요. 이쁘게. 파티하는 거 같지, 그지? 아니, 잠깐만. 이거 그냥 레스토랑 가면 플레이팅에서 나온 거 같은데? 우와. 오셨어요? 자, 여기 먼저 앉으세요. 네. 아, 레스토랑 매너는 빼주고, 그 다음에 딱 아빠가 앉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먼저 배우네요. 아, 아저씨고 생기면 좋다. 이렇게 옷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까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아빠도 깔게. 아, 냅킨도 깔고 품격 있어요. 킹스맨이에요. 하우가 좋아하는 함박 스테이크. 자, 우리 하우 씨가 좋아하는 뒤에 함박 스테이크라니 레스토랑 부럽지 않네요. 그리고 자, 스테이크를 자를 때는 봐봐. 너무 크게 자르지 말고 자, 여기다 왼손으로 딱 찍고 조금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고기 보고 있었는데 된 건데. 그렇지, 매너고 뭐고 식구경이에요. 하우도 한번 썰어볼래? 응. 그럼 내가 혼자. 하우도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렇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아, 잘 안 될 텐데 그래도 우와 했어. 잘 따라하네. 잘했어. 확실히 눈썰미가 좋아요. 아빠는 파스타 먹겠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드신다.
있어. 아, 봐봐. 봐봐. 어? 예, 아빠랑 단둘이 분위기 좋고 전망 좋고. 고기가 절로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입을 닦을 때는 이렇게 남자라게 톡톡톡. How's it, my boy? 그렇지, 이렇게. Manners make us man, okay? 무슨 뜻인 줄 알아? 하우가 매너 있게 하면 멋있는 남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야, 알았지? 그렇지. 우리 하우는 매너 있게 잘 먹네. 하우야, 우리 이제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디저트 먹을까? 디저트도 있어요? 가래떡? 아, 이 무슨 가래떡이? 교촌까지. 할머니에서 한번 먹었잖아. 항상 조합이죠. 예, 하우 봐봐, 이거 봐봐. 하우가 꿀 떨어진다. 꿀 떨어진다. 꿀 떨어진다. 아, 맛있겠다. 진짜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저거. 엄마 얘기하지 마. 그래? 엄마 이거 조총 잘 못 먹게 한단 말이야. 너무 달아서. 못 먹게 하는 사람 없을 때 몰래 먹으면 더 맛있죠. 조총 맛있죠. 야, 하오가 조총 맛에 푹 빠졌네요. 너무 뜨겁나. 하오 뜨겁나. 딱 먹는데? 아유. 하오 이제 너무 많이 먹는다. 봐봐, 하오 시계가 봐봐. 여기 숫자가 지금 10이지? 응. 이게 11로 바뀔 때까지 먹자, 우리. 아, 1분 동안만 먹자고 시간을 정했구나. 아, 근데 1분이란 개념을 잘 모를 텐데. 그쵸, 언제 1이 될지 궁금하니까 자꾸 시계만 괜찮아, 보네요. 먹어도 돼, 시간 남았어. 어, 귀여워. 됐다. 아, 됐다. 끝. 한 개 먹었는데? 와, 약속 지키는 거 봐요. 어, 그러네. 그러면은 이제 다 먹었다. 야, 때를 안 쓰네. 우리 바쁜 현대인들은 이 시간대로 움직이면서 하는 거야, 원래. 하오야. 자, 이게 뭐냐면 모래시계. 하오 눈높이에는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모래시계. 사라지는 게 보이니까요. 계속 떨어지지, 모래가. 아빠가 하오한테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것들 알려주고 싶었거든? 이 위에 게 여기 다 내려오면 3분인 거야, 이게. 이제 부작용은 이것만 보고 있다라는 부작용이에요. 보다 보면 빠져들어요, 이게. 다른 걸 못한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불멍처럼 계속 보게 돼요. 불멍인데 아직도 내려간다. 그치, 3분 길지? 이거 엄청 재밌다. 하우야, 3분이면 요리 하나를 할 수가 있어. 어? 무슨 요리요? 보통 달걀을 삶으면 6분이면 반숙이야, 반숙. 아, 계란.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반숙으로 삶아 먹고 싶거든? 이게 한 번에 3분인가 봐요. 아빠는 달걀 담당이고 하우가 시계 그치. 담당이고. 하우가 알려줘. 아빠는 시계 안 볼게. 6분이면은 잠깐만 모래시계를 한번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기 3분짜리니까. 과연 하우가 혼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한 번. 어머, 그렇지. 다 됐다. 와, 대박. 어, 소름 돋아. 어, 잘한다. 완벽하게 뒤집었어. 우리 하우는 이과야. 아빠. 어? 이거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어, 다 됐다. 거의 다 빠졌어, 하우야. 6분이야. 지금 6분이야? 어, 하우 알람. 6분이야? 어, 다 됐네. 하우 알람이 진짜 다 됐네. 딱 끊으면 반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가보자. 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오, 물 다 졸았어. 확인해 봅시다. 야, 이제 달걀을 개봉하고 해볼까요? 정확하게 6분을 쟀을까요? 살짝 흐르는 정도가 반숙이야, 알았지? 자, 한번 까볼게요. 오, 겉에가 잘 까져. 일단 익었어요, 겉에가. 아, 느낌 좋아요. 지금 뭐 겉에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반숙이에요. 보자. 셋, 아, 궁금해. 짠. 자, 6분 됐을까요? 짠. 어머, 탱글탱글. 어, 너무 맛있게 익었다. 하우가 6분을 정확하게 잰 거예요. 시간 개념을 완벽하게 파악했네요. 아, 맛있게 했어. 맛있다. 이거지. 이게 다행이다.
하오 대단하다. 알지, 하오야. 고마워. 하오가 알려줘서 아빠. 그래, 상관. 이거 하오 덕분에 먹은 거야. 하이파이브 상금. 왜 안 해? 아니, 이렇게나 안 해. 이렇게 애들이 유튜브 할까?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손가락에 많이 부탁해. 아, 진짜 너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 깔끔해, 깔끔해. 하오 신발 신고. 응, 하오 신발 신고. 차가워? 아, 물장난 제일 재밌죠. 이제 세수하자. 손 씻고. 어차. 어, 자! 어머, 어떡해. 시계! 흠도 흠도 나왔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 저거 좋아하는 건데. 어? 시계 담갔어? 응. 안 돼. 어, 왜, 안 돼. 고장났는데? 안 갔는데, 시계가? 왜? 고장났는데. 아유, 갔어. 아유, 잠깐만, 시계 빼자. 이거 긴급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안 됐다. 처음 봐. 하오가 이게 최소야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를 눈치챈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하오야? 하오가 아까 제일 좋아하는 시계라고 골랐잖아. 깜짝났대. 아, 속상해. 어떻게? 뚜껑, 뚜껑을 놓자. 아, 보살펴주나 봐. 이게 아프지, 애기. 하오가 이렇게 딴 거 안고 있을게. 안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응. 알았어. 계속 닦고 보면 얘 공장 가자. 피해가. 아, 근데 고치면 안 가. 안 아프겠지? 그럼 고치면 안 아프지. 사장님이 이렇게 돋보기 입고 잘 고쳐주실 거야. 응, 연장으로 고쳐준다. 이제 시계방 가서 고쳐주자. 네. 알았어요. 걱정되는 마음 안고 시계방에 우와, 왔네요. 시계방 왔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예. 오랜만이다, 시계방. 저희 시계 좀 고장나가지고 고치려고 네. 왔거든요. 네, 네, 네. 이게 물에 네. 들어갔었는데 네. 안 나와가지고. 그것도 봐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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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발 잘 고쳐주세요. 아, 전문가의 손길. 시간이 많이 지칠 때 쓰면은 네. 고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어요? 아, 그 시계의 생명을 저희가 살린 거네요, 빨리. 아, 그러죠. 아, 감사합니다. 어, 다행이다. 고칠 수 있대요. 와, 시계 봐봐. 아, 그렇지. 여기 가면 또 볼 게 많지. 시계 많이 있다. 엄청 많지. 시계 마니아 하오가 관심을 갖네요. 네모난 것도 있다. 네모난 것도 있네. 저도 시계다. 이야, 엄청 반짝반짝거리지? 아빠, 저 시계 봐봐. 엄청 큰 시계다. 아빠보다 더 큰데, 키가? 엄청 큰 시계, 그지? 얼마야, 저? 어떤 거? 얼마일까? 저 박시계. 37만 원이야. 37만 원이야. 우와! 어, 비싸다, 그지? 어, 저 생각보다 비싸구나. 멋있다, 근데 시계 진짜, 그치? 하오, 저 큰 시계 갖고 싶어서 그래? 저거 못 사. 왜 못 사? 근데 또 우리 하오가 효자라. 비싼 거 괜찮아요. 아빠 사주고 싶은데. 가격 듣고 체념. 괜찮아. 언니대로 갈까? 그래, 가자, 그럼. 시계 대신 간식 사러 왔구나. 사장님, 저. 와, 어휴, 시계방 사장님 간식 챙기는 거야? 와, 아픈 시계 고쳐주니까 유자차? 고마워서. 유자차도 사드릴까, 그만? 이거는 나죠. 이거. 어, 이거, 이거. 그치? 요 끝에 매장 앞에 걸려 있어요. 어딨지? 시계 밥? 아, 건전지. 아, 건전지 들어가는 걸 아는구나. 하늘 이거 맞아요, 시계 밥? 네네. 시계 양 넣어드리자. 어, 시계 양 넣어줄까? 응. 얼마예요? 31,100원이요. 에? 31,100원이요? 네. 2만 원. 하, 돈 모자라. 나 잠깐만. 돈 모자라. 2만 원 있어? 하오야, 이거 다 못 살 것 같아. 이 중에서 하오가 뺄 것만 빼봐. 아, 이거는 진짜 너무 고민돼요. 뭘 네. 빼야 돼. 뭘 빼? 뺄 게 없는데요? 이거 어, 하나만 사지, 이거 빼는 거. 이거 하나만 사? 어머, 하오 간식을 뺀다고요? 그럼 이거 사장님 사드릴까? 응. 이게 밥 드려야지. 이거 사?
알았어. 너무 착하다. 죄송해. 2만원 드리면 돼. 네, 고마워요. 시계방으로 가자. 아, 뭘 다 봤어? 아이고, 시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잘 먹을게. 봐봐, 자, 봐봐. 오, 시계 간다. 완전히 새 거다, 새 거. 만든다. 어때? 잘 돼요? 와, 잘 되네. 시계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와. 아, 다행이다. 어? 감사합니다. 하우는 행복한 시간을 찾는 사이. 삼촌들. 윌리엄이 왔어요. 골라 골라. 윌리엄은 알찬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내가 다 이거 파야. 야, 이거 윌리엄이 아끼는 것도 다 모아놨네. 뭐부터 바를까? 아, 윌리엄의 힘의 원천 빨간 펜슬. 이게 좋겠다. 제 이거 입던 거요? 아니에요? 이 펜슬 안 살래? 너무 짜는데. 아, 그렇지. 그 고객님의 컴플레인을 바로 이제. 이거 무자하게 쓸 수 있어. 다양한 활용도를 어필하는 거죠. 활용도 된다. 이래도 안 탈 거야? 얼만데? 이거 만 원인데 내가 사기 준다. 2천 원. 아, 2천 원? 아, 너무 80% 세일 아니에요? 어머, 팔았어요. 그 와중에 감독님 저걸 샀어. 아니, 개시 좋아, 일단. 삼촌, 이것도 필요하게. 두 번째니까 싸게 줄게. 두 번째니까 싸게 준대. 얼만데, 이게? 5천만 원. 야, 5천만 지금. 집중 공략했어요. 근데 왜 돈이 필요해? 빈틀리 생일이잖아, 오늘. 빈틀리 생일이잖아, 오늘. 아, 생일 선물 살라고? 응. 그래, 삼촌이 이렇게 또 동심을 지켜줘야 돼. 고맙습니다. 야, 여기 와. 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어머, 뭐야? 뭔데 이렇게 또 갑자기 야, 관심이. 야, 여기 해야 돼. 야, 이건 외국 돈도 있어. 뭔데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이거 삼사야. 삼촌은 얼마나 있어? 삼촌 1억 있어, 1억. 삼촌은 얼마 있어? 이만큼 있지. 삼촌은 몇 개야? 이건 세 개인데 해외에서도 쓸 수 있어. 누구한테 가야지? 근데 경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저, 그렇죠, 입찰 붙여가지고 제가... 응? 고마워, 잘 쓸게. 응. 와... 동생 선물 산다고. 중요한 건 저거 다 윌리엄이 아끼는 것들이에요. 와, 매진이에요, 매진. 어. 완판남. 와. 야. 와. 이제 한번 세보자. 19, 16, 17, 18, 19, 17. 17개! 개수로 센 거예요, 지금 만세, 돈을. 만세! 나 완전 달랐네! 오! 아빠 놀라죠. 이 돈 탄 뭐야? 나 삼촌들한테 다 선물 줬어. 전문금 선물로 줬어. 아, 판 거야? 아, 그렇죠. 팔았어요. 이 돈 다 받아서 뭐 할 거야? 벤 생일 선물 살려고. 벤 생일 선물 살려고 이렇게 다 네 물건 다 팔았다고? 아, 진짜 저런 형 없다니까요? 너무 기특한 거 아니야? 아, 이건 아빠도 마음이 너무 하죠. 착해서 벤 위에서 쓸 돈은 아빠 그렇지, 줄게. 물건도 다시 회수해. 이 삼촌들한테 다 돌려줘. 누구 거 누군지 기억나? 어머나! 야, 이거 좋은 것들은 다 팔았어? 너무 착해. 응? 네 동생 생각하는 마음 너무 좋아. 나왔다, 생일 당사자. 또 왜? 아이, 귀염둥이. 또 왜? 나한테 안 줘봐. 너 상어 입... 어, 뭐야? 햄버거 잡기. 햄버거? 응. 아빠 너 빵이야. 아유, 아침부터 달달하다. 나는 빵이고. 아,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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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야!
멋있어 너. 어, 진짜 멋있어. 갑자기요? 야, 상어 봐봐. 상어 진짜 이쁘다. 갑자기 폭풍 칭찬이에요. 이건 돌고래인데? 돌고래요? 어, 미안해. 네, 바지 봐봐. 어, 바지도 이쁘다. 파란색. 어, 바지도 파란색이라서 물 같아. 그치? 바다가 고 여기 지금 낯설어. 벤틀리 눈빛이 이게 뭐지 싶어요, 지금. 너 눈도 좀 예뻐. 눈썹 좀 예쁘다. 그리고 너 귀 좀 예뻐. 너 오늘 피부 보니 엄청 좋아. 피부마저 좋아. 왜 칭찬 많이 해줘야 돼, 오늘. 칭찬 뭔지 알아? 어, 막 선물도 막 사가지고 주고 막 팝콘도 자기 먹고 싶은데 차키 먹고 차키 오마도 하고 막 그런 거. 맞아, 기분 좋아지는 말이야. 그냥 칭찬만 하자. 야, 이게 벤 생일 맞이 칭찬 이벤트 준비한 거구나. 너무 좋은 이벤트다. 너는 밸런스 안 난다. 야, 냄새 안 나. 진짜 좋은 칭찬이야. 너 오늘 발냄새 안 난다. 봐봐. 너 오늘. 어, 안 나? 냄새 안 나네. 봐봐. 나는. 코가 거짓말을 못해요. 배. 향기 너. 너무 좋아 오늘. 어, 오늘은 향기만 난다. 야, 아, 보여봐. 안 나. 뭔 일이야, 봐봐. 오늘 왜 이렇게 향긋하지? 어, 진짜 안 났네? 야! 집이 이빨 닦아서 그런가 봐. 똥꼬만 냄새를 나겠지, 근데. 어디야? 아니야, 안 나. 아, 벤틀리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성공했네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아가, 잠깐만 있어봐. 아이고, 또 뭐 준비했어, 윌리 형? 마술이 밴드는 뭐야? 와, 소원 들어주는 건가 봐요. 밴드는 뭐야? 아, 날고 싶어. 하늘 날고 싶어? 근데 저 나이 때 다 누구나 한 번쯤 날고 싶잖아요. 맞아요. 따라와, 열심히 해봐. 새처럼. 점프! 점프! 날았다. 날았다. 아이, 이거는 좀 그렇다. 0.5, 한 0.001초 날았네. 이게 아니야? 야, 이게 있어야지. 오! 야, 이거 없어서 못 나는 거야? 바로 날개야. 날개!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동생 소원 이뤄주려고, 윌리엄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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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날고 싶어. 높이, 아, 저 높이 날고 싶어? 응. 마술이. 진짜 날려줘야. 방법이 있어. 야! 야! 아! 아우, 뭐 어떤데?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오늘 최선을 다하시네. 네, 됐어? 이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 이상 뭐 해줄 건 없지 않나요, 이제? 그쵸, 10번 이상 못해요. 아, 무슨 윌리엄 아이디어 떠올랐나 보다. 오, 뭔가 좀 고민되는 아이디어였어요. 어, 잘 지냈어? 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이번에 수능불러 한번 부탁할게. 하늘에 날리고 싶은 사람? 알았어, 날아가자. 어? 정말요? 웬 정말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어디야? 뭐? 여기 어디냐고? 응, 나 날고 싶어. 자, 너 날고 싶으면 아빠 날개 해줄게. 어딘데 근데 날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거 뭐야? 어머. 날고 싶다고 했지? 아빠 여기서 날 수 있어? 여기서 난다고요? 어떻게 날아요? 아빠 어떻게 나냐고? 응. 잘. 응? 아주 잘 날 거야. 지금 밴도 의심스러워요. 에이, 잘 뭐예요? 잠시 후! 어디가? 모두를 놀라게 만든 역대급 스케일! 하늘을 나는 멘틀리! 허비소! 이거 진짜 실화 맞죠? 어디가? 그냥 난 날고 싶어 그냥 날래 이렇게 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날 거면 준비 운동도 해야지 할 거 많어. 네, 이런 식으로 운동해도 된다. 잠깐만, 저거 축구 선수들이 몸 핏다는 건데? 와, 잘한다.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3등. 그렇지, 질 수 없어. 잘한다, 잘한다. 아유, 펭귄이가. 뭐야, 이 스템 중요합니까? 몸만 풀리면 되는 거지? 그래, 나도 아파. 아버지, 어깨 풀고. 머리 긁는 거 아니야? 아빠 놀라야! 운동했으니 좀 먹고? 못 날 수도 있어. 나 이것도 먹을 건데. 바나나 하나 안 먹는 거야. 미친이 원숭이들이 바나나 먹으니까 지금 완전히 업됐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올 시간 다 됐는데. 왔어, 누구예요? 누구시죠? 오랜만이야. 개그맨! 권재원 씨! 아들 성현이도 왔네요. 비둘기 마술단 단장 시절 이분 사람 좀 많이 날려봤죠. 공 좀 쓰죠. 우와! 그리고 선율이는 트롯 소년단 출신 트롯 신동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도 반갑다. 아, 안녕. 아유, 반가워요. 선율이 형한테 인사했어? 선율이 형. 이 삼촌, 빼는 날 수 있게 해줄 거야. 아빠랑 여기 삼촌이랑 너를 날게 해줄 거야. 가서 형하고 좀 놀고 와.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와. 그래도 뭔가를 준비를 하셨으니까 저렇게 다 되면 전화해. 말씀하시겠죠? 있어. 일단 벤틀리를 선율이가 데리고 나갔어요. 너 왜 빼나고 안 갔어? 작전 회의하려고. 아빠 도와주려고. 잘할 수 있어? 윌리엄 효심에 감탄했어요. 오늘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너무 고마워. 이거 빼는 계속 이 날고 싶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예요? 뭐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또 코로나 이런 상황이라 보니까 뭐 행사가 어딨어. 마침 뭐 전화 받고 나도 오래간만에 한번 옛날 기분 내보고 그 다 준비됐지? 이거를 나 예전에 이제 잘된 얘 같은 경우는 잘하고 내려왔는데 더 잘된 얘는 아직까지 안 내려온 게 있었어. 너무 잘 돼서 안 내려왔어. 아직 그분은 아직 하늘에 계셔. 지금 계속 떠다니고 계셔.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날려. 여기 한번 우리 풍선으로 풍선으로 난다고요? 우리 풍선 좀 해보자. 공중으로 쫙 뜨게. 아빠. 우리 영화에서 본 거. 윌리엄이네 라디오가 이거였구나. 진짜. 근데 이건 근데 영화잖아요. 은암동 뱀 날리기 조작단 요거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파이팅 한번 하자. 우리 일 해야 돼, 윌리엄. 하나, 둘, 셋. 파이팅! 잘했어.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잘 부탁드릴게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한 5개로 했을 때 한 400g까지는 뜨거든요. 벤틀리가 13kg, 14kg. 140, 50개 정도면은 띄울 수가 있다. 140, 50개 정도면은 띄울 수가 있다.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말도 아깝다. 네. 빨리 하자. 예. 네. 여기다가 놓고선 그렇게 뭐 힘든 거 없네. 힘든 없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오래 걸리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하고 잠깐만. 이거 묶다가 지문 닳겠다. 손 한번 놔봐봐. 진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뜨네. 이거 봐. 여기 떴어. 이걸 다 수작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150개 만들면 돼. 자. 저는 저거 무슨 기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소성 공장 왔다네요 정말. 근데 이게 뭐 벤틀리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붐. 야 진짜 내 말 안 들어. 너 진짜 말이가 빨리 일어나. 하나 둘 셋. 윌리엄. 나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집에 가면 이런 목소리 나오면 엄마 좋아할 것 같아? 아빠 왕실 걸릴 거야? 엄마, 아니, 아빠와 아기를 동시에. 풍선아! 힘들었겠다. 우와! 꽤 늘어났어요! 색깔 진짜 예쁘다. 이렇게 큰 노동일 줄 몰랐어. 벤틀리, 형이랑 산책하고 있어요.
다녀? 어. 네. 아, 들고 다녀요. 어. 가방이 누룽지 가방이에요. 또 먹어. 와. 아, 동생이랑 산책을 해주는 형도 귀엽고. 아, 귀여워. 누룽지 먹어서 행복해졌어요. 예, 베비. 벤틀리는 누룽지랑 그 채소잼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봐봐, 내 가방에 누굴 수 있어? 응? 이거요? 이거 누굴 수 있어? 빨대 수 있고. 아우, 심지어 큰 용도는. 형아, 먹어. 아이고, 착해라. 뭐. 아이고, 형부터 챙기는 거 봐. 형아, 몇 살이야? 열 살? 열 살이면은 벤틀리보다 여섯 살이나 많네. 형, 뭐 해? 떡볶이. 아, 궁금한 게 많나 봐요. 떡볶이 뭐야? 매운 거야, 매운 거. 햄버거 주는가? 햄버거 주는가? 응? 햄버거 주는 거 매운 거 먹을 수 있다. 매운 거 먹을 줄 알아? 떡볶이 엄청 매운 거 먹어봤어? 어. 우리 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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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봤구나, 매운 거. 아. 어, 먹자 보니 맛있죠? 지금 빠져들었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아, 요거 요 스킬을 또 형한테 배우는구나. 탈탈 털어먹기. 어. 이게 부스러기 주워먹는 거 맛있지? 아, 맛있죠. 이거 뭐야? 낙엽. 아, 낙엽 구경 가자. 어우, 가방 챙겨서 가는 거 봐요, 야무지게. 여기, 거기 맞아요? 아니, 아니, 아니지. 예쁘게 쌓였네. 아, 가을이다. 늦가을 다 제대로 즐기네요. 내 생일이야. 생일인 거 알고 있네요. 아, 맞아. 아, 생일에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해요. 갑자기 노래보다 더 슬퍼. 왜 또 옆에 거 왜 그래? 아! 부르러. 네 살이니까 네 개 끄는 거야. 다시. 아, 정말 상상력이란. 요즘은 그 셀프 P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축하한다. 어? 전화 왔다. 왜요? 어, 선율아. 됐어? 어, 쓰고 오면 돼.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떡해. 때가 온 건가요? 아니, 그 뱃날리기 조작단도 얼마나 지금 긴장되겠어요. 아니, 궁금하죠, 기대되고.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아, 왔다. 어. 뱃날리! 보지 마, 보지 마.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봤어요, 봤어. 아예. 와, 동생 봐봐, 벤. 내 생일 맞구나. 아이고. 내 살이잖아. 벤틀리를 위한 축하 공연은 물론 대망의 벤 날리기 선물까지. 벤틀리 네 살 인생 최고의 날 시작해볼까요? 자, 좋아. 벤틀리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 우리 벤틀리의 생일을 맞아서 김포의 툭 바스코트 권선율이 노래를 선물로. 진짜 잘하잖아요. 아, 이 생일 잔치에 노래가 다시, 빠질 수가 없어. 잘한다. 윌리엄 씨 잘한다. 자, 우리 형이랑 같이.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찐찐찐찐이야. 찐으로 행복한 시간이네요. 아유. 내 생일이야, 생일. 얼마나 좋아요. 아빠 다른 선물 준비된 거 있어. 아, 이게 드디어 대망의 뱃 날리기. 아, 어떻게 준비가 되었을지 궁금해요. 대박. 대박. 왔어. 저거 다 볼게요. 야, 그거. 아, 나도 신발. 알 거야, 알 거야, 알 거야, 알 거야. 아니, 올라가, 잘 올라.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 일단 안전 장비를 착용하네요. 올라가요. 넌 아는 거지. 어, 헬멧을 이렇게. 헬멧 쓰자. 그치, 안전이 최우선이죠. 아, 너무 잘했어요. 하나, 둘, 짝. 오, 너무 멋있다. 이제 날 춤이 됐어. 날 춤이 됐어, 맨. 어, 진짜 날 수 있는 거? 날고 싶어. 날고 싶어. 커져라, 풍선아. 아니, 진짜 근데 우리 벤틀리 소원 이뤄주기 위해서 아빠들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이제 나는 일만 남았네요. 어, 어, 됐으면 좋겠다. 어,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풍선에 사람이 매달려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준비됐습니까? 네. 아, 너무 긴장돼요. 네. 자, 올라가자. 어! 아, 영화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 둘, 셋. 아, 뭐야? 아이고. 하나, 둘, 셋. 오! 한번 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점프! 아, 뭔가 아쉽군데. 아니잖아. 아니야. 아, 아니래요. 이거 아니래요. 아, 아, 잠깐. 기대가 크면 실망. 풍선 더 달아야 돼. 풍선도 달아야겠다, 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풍선도 달게. 먼저 뺄게. 잠깐만, 벤. 풍선 더 단다. 이제 진짜 나는 거야, 알겠지? 아, 해보자. 너무 속상하잖아, 우리 벤틀리. 자, 이번에 우리 모든 휴돌 제작진이 다 합류해서 벤 날리기 프로젝트를 도왔습니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풍선 총 173개를 완성했대요. 야, 무려 6시간에 걸친 기나긴 대장정. 준비됐어? 예. 야, 오케이. 과연 날 수 있을까요? 밤이 됐어요. 야. 야, 이거 두 번째인데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버님 너무 늙으신 거 아니에요? 반나절 만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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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와, 어디 가, 어디 가? 간다! 어디 가, 어디 가? 와, 대박! 날았다! 어디 가, 어디 가? 다 신났어! 어디 가? 날았다, 날았다. 어디 가? 와, 우리 벤틀리 너무 조그매! 아이고. 꼬물꼬물 띵동이 시절을 지나 2017년 11월 세상에 처음 나왔는데요. 이때부터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가 있었죠. 아유, 첫 이유식도 어찌나 잘 먹던지 먹방에 금방 눈 떴습니다. 첫 걸음마도 누구보다 힘차게 하고. 그렇지. 첫 수영도. 첫 킥보드도.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달리던 용남무쌍 벤틀리잖아요. 얼마 전에 번지점프도 멋있게 하고. 오늘은 벤틀리 인생의 길이 남을 첫 비상에 성공했네요. 아, 진짜 이거 역사적인 순간이 닐 암스트롱 이후로. 와! 아, 최고입니다. 우와! 와, 정말 기분 좋겠다. 어머, 너무 너무 행복해 보인다. 아빠 사랑해. 아, 나도. 아, 아빠 사랑해. 이 말이 절로 나오네.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런 생각이 좀 있을까요? 이 진짜 만화 영화 같아요. 생일 축하, 벤틀리. 아이고, 축하해, 진짜, 벤틀리. Happy birthday to you. 사랑이 바꾸네. 오빠, 나도 할래. 알았어. 그래, 윌리엄도 해봐. 이 아이디어 낸 게 윌리엄이잖아. 하나, 둘, 셋. 지금 보면.
시간 동안 휴파가 아니라 아빠 나는 거 안 나요? 벤틀리 무게 맞춘 거라 아침동만 샀으면 잘 날았을 텐데 아침동 사야지 네 랜덤 랜덤 그렇지 그냥 덩크슛 넣는 장신 윌리엄을 해보고 그래도 날았다 나 그렇죠 안에서 불꽃 엔진 나오니 어머니도 해보고 윌벤져스는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도플갱어는 평택에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해보는데요 다 자고 있네요 아직 아, 캠핑 가면은 푹 자요 우리 하영이 일어났다 직원 복지 감사합니다 언제 잤네 안녕 완전 잤어? 잘 잤어? 굿모닝 거기 있을래? 아빠 잤어 깨쪽깨쪽 아이고 이게 어떻게 자라고 그럼 우리 가자 우리 가자 아빠 이게 탁 본능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어딨지? 근데 여기 아 냉장고 문자 근데 내가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어 됐어 오케이, 하영이가 오케이. 제일 사랑하는 문짝 냉장고 문짝 근데 뭐 먹고 싶어?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래, 우리 오빠. 응? 잠깐만 기다려. 응. 이야. 그럼 오빠 뭐 먹을까? 오빠야, 바나나 초코. 아, 초코 바나나 우유로 시작하네요. 오케이. 오빠는 그러면 이거 먹을까? 이거 오빠 먹어. 왜? 그러면 하영이도 바나나 먹을래? 그러면 초코 오빠한테 줘. 바나나 여기 있다. 오빠 뜯어줄게. 오케이. 아우, 오빠가 꽂아주고요. 모자이크 너무 더럽다. 아니 뭐. 오빠. 어? 근데요 백이 온데 백이 또 백에가 떨어져 있네 많아 많지 오빠 다 먹었어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았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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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다 아정한 오빠 백이 어딨지 응? 이제 오빠 한번 찾아볼게. 어, 재밌다. 저기. 안 보여. 저기 있잖아. 안녕. 어우. 엄마. 잘 잤어? 응. 아빠. 꽃다지 봐라. 꽃다지 봐자고? 코에 뭐 있는 걸 못 봐요. 아, 아빠 꽃딱지 파주는 거야? 응. 파줘. 엄마가 아빠 여기 어디? 여기 개미야! 개미가 있대요! 개미만 해. 어때? 응? 안돼. 응. 어, 이제 궁궐 마지막 확인. 개미 없어. 그럼 잡아줘. 그냥 잡아줘. 아우. 아, 일어나면 양치하는 습관. 이것도 혼자 잘하네요. 에? 아니, 양치인데? 아빠도 할래, 아빠도? 아빠도 할 거야, 이따. 야. 귀여워. 나가자.
야호! Good morning. 아유 귀여운 곰돌이 옷 입고 나왔네. 여기는 택택기. 우리 이제 맘마 먹으러 가자. 맘마 가자 출발. 가자 출발. 누가 먼저 가나 시작. 아 빨가 빨가 오빠 따라가. 아빠 안녕. 어디 가요? 아 잠깐 산책한다고? 아 아빠 밥 할 동안요? 형아. 여기 시골인 것 같다, 그치? 응. 어, 잠깐만. 왜, 왜? 여기 고추 있나 봐. 고추가 있어? 논에? 응, 꽃 있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응. 조심해. 어? 아, 고추가 아니고 꽃, 꽃. 고추 있나 봐. 아빠 데리고. 우리 이번에 어디로 가볼까? 이리 와. 그래. 같이 가보자. 오빠는 길 이미 다 외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만 따라오면 돼, 갈 때는. 오빠만 따라오래요. 진짜 든든하다. 와, 여긴 또 뭐야? 여기 또 뭐야? 오! 멋있다. 오. 잠깐만. 왜? 잠깐만. 왜? 여기도 고추 있나 봐. 오! 오. 오. 이제 가자. 좋았어, 가자. 엄마한테 꽃 달자. 꽃을 줘. 엄마 마음도 알아주고. 잠깐만. 오빠. 잠깐만. 잠깐만. 가자. 이거 여기 나무야. 어, 나무야. 이제 가자, 우리. 이제 잠깐만 좀 외치지 마. 잠깐만. 버릇이야, 버릇. 곰 세 마리. 안 돼. 시끄러. 안 돼. 시끄러. 시끄럽대요. 애기 곰. 어? 그러고 보니까 오빠 왜 이 노래를 부른지 알겠어. 왜냐면 오빠 오늘 캐릭터가 곰이야. 어, 맞네. 이 노래 불러야겠네, 오늘. 곰 세 마리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여우 곰. 하얀 곰. 하얀 곰. 하얀 곰. 아빠. 오빠랑 하영이랑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아이 잘했어요. 말도 잘하고 진짜. 아이 잘 갔다 왔어? 안녕. 안녕. 우와 저기 뭐야? 아샤. 와 또 뭐야?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와 뭐 많이 차려놨는데? 이게 뭐예요? 아침 식사하면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있겠더라고요. 아빠가 너희들과 함께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어. 네. 어 나비다. 어, 나비가 식빵에 앉았어. 아니면 무슨 점이 있어? 나비가 식빵에 와서 앉더라고. 이건 무슨 징조지? 우와. 이거 뭐지? 나비다. 나비. 나비야. 나비야. 자택이. 자동, 자동. 아는 노래 달아. 우자 노랑 나비 나비 좋은 스톰. 연애 아빠가 와 노래 다 듣고 날아갔어요. 네, 날아갔어요. 연우가 달리는 아빠 학교를 하면서 네.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났어. 그렇죠. 누구누구 만났었지? 언니. 어? 언니. 나비도 어제 만났지. 용이. 아 어제 용이랑 놀았지. 라원이 만났었지. 라임이. 와. 윌리엄 벤틀리. 아 많이 만났어. 하오. 하오와 또. 승진 시안이. 그렇지. 우리가 연애야 많이 만나잖아. 근데 사람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돼? 착하게. 착한 것도 중요한데 봐봐. 아빠가 힌트를 줄게. 네. 쿠키를 어떻게 먹는 게 멋있는지 잘 봐. 네. 1번. 자, 2번. 네. 진짜. 뭐가 더 근사하고 멋있어? 1번. 맞았다. 1번, 1번. 뭐야, 이거 정답이 있던 거야? 그래서 네. 오늘의 주제, 매사에 품이 있고 우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항상 격식 있고 예의 있게. 그러면 딱 우아하게면 맨 뒤에가 꼭 앙 이런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약간 알겠어.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해서. 부드럽게, 부드럽게. 전화 오면 어떻게 받아? 도현우입니다 이렇게 받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도현우입니다. 이렇게. 도현우가? 그렇지. 아 이렇게? 그럼 이렇게까지 하영아. 사람들이 묵으려고.
이거 빵. 저거는 빵. 풍미가 있는 게 아니야. 빵. 자, 하영아, 봐봐. 빵.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따라해. 아빠. 응? 아빠. 아, 뭐예요? 빵. 빵. 나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진 윙크. 그렇지. 예쁘다. 이거 고급지다. 연우가 이거 만들어줘, 아빠. 뭐야? 여기에 채소 있고요. 연기상. 연기상. 우리 하영이가 제일 좋아해요. 하영, 어떻게 먹고 싶나요? 오빠가 하영이 핫도그 만들어줄게. 고마워. 파프리카 넣어줄까요? 오케이, 파프리카 안에다 자. 또 뭐 먹고 싶나요? 상추는 먹기 싫어요?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상추? 응. 상추 내요. 그러면 연기여부 하면 꿀 먹을래. 꿀 먹을래? 응. 허니머쌈? 연우, 아빠를 너무 닮아간다, 너. 이거 먹을래? 이거 진짜? 아, 너무 재밌겠다. 저렇게 핫도그 만들어서 먹어야겠다, 애들이랑. 우와, 먹어봐. 누가 핫도그를 그렇게 먹어? 뭐 이렇게 덜어 먹는 거야? 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자, 아빠 것도 만들어줄게요. 진짜? 네. 고마워. 아빠는 모든 걸 다 좋아하니까 다 줄게요. 잠깐만, 뭘 넣었는데? 아빠, 여기요. 언니, 아... 제 한숨을 쉬어요. 쿠키가 들어갔어? 네. 어? 뭐 나쁘지 않아요. 아빠, 먹어봐. 어, 아빠, 입 크다. 와. 어, 진짜 맛있어.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진짜 맛있어. 어, 맛있어. 연우야. 한가 잡았죠? 어? 우리 하영이 잡았죠? 정말? 아, 벌레 잡았어? 응. 하영이 종류를 만졌죠. 하영이. 만졌어? 갔죠. 아, 하영이 캠핑 다니면서 벌레를 많이 봤어요. 연우야, 그리고 네. 피타임이 굉장히 중요해. 엄마, 내 둘이 들러? 어? 아빠 있나 봐. 엄마 불러. 엄마 왔어요? 아빠 있나 봐. 왜? 엄마 불러봐. 어? 엄마 불러봐. 엄마 거기 왜 있어? 엄마가 형 불러대. 보고 불 때. 엄마 들었죠? 너 왜 하늘에다 대고 얘기해 슬프게? 엄마 내 목소리 들려? 들려. 아이들 눈에 엄마가 아른거리나 봐요. 내 목소리 들어? 잘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애처로워. 티 마시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여러분한테. 왜? 티백을 여기다 어? 넣습니다. 진짜. 뜨거운 물. 우아하게 우려내는 방법 알려줄게. 우차, 차차차, 우차, 차차차. 차잖아요, 차. 이거 운도 주법이야, 운도 주법. 다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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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이게 나는 굉장히 격식 있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봐봐, 손가락 이렇게 열어요. 저 새끼손가락 꼭 저렇게 해야 돼요? 어, 저렇게 잡을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아빠처럼 들어. 이거 펴야 돼, 이거. 아빠 재료 내줄게. 어? 어, 저, 어, 어,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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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아, 아, 아. 그렇죠. 조금 피려고. 너무 다, 오, 다 폈어. 경지에 올랐어, 이제. 아, 됐어. 그래서 속이 기억이 숨어요. 아, 세상. 오빠. 어? 하영처럼 먹어봐. 어, 하영처럼 먹어버려, 오빠. 아우, 연우 너무 잘하네요. 손가락이 중요해요. 약속하는 손가락. 아빠가 아주 우아한 놀이를 준비했어. 자, 이 비눗방울놀이 할 거야. 비눗방울놀이. 아, 뭐 재밌겠다. 재밌겠지. 하영아, 비눗방울 이렇게 불었지. 이렇게 했지. 오, 여름에 물놀이 할 때 해봤지. 그쵸. 근데 이거는 좀 큰 비눗방울이야. 그래서 비눗방울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정말요? 정말? 비눗방울 안에 갇히면
밖에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공기도 안 통해.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럼 누가 터뜨려줘요? 아니, 아빠가 터뜨려주지. 어떻게 터뜨려줘요? 그래도 숨을 쉴 수 있지 않나요? 건강해. 약간 긴장했는데요? 하영이가 뚜루룩 해볼게. 하영이가 뚜루룩 해볼래? 응. 그래, 하영이 뚜루룩 해봐. 조금 늦게, 조금 늦게. 하영, 오빠 같이 있는 게 좋아? 응. 여기 구워봐. 우와. 됐어. 연우야, 비룩방으로 파리어 하지? 네. 그 파리어 한 버블 안에 연우도 우아하게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시작. 우와. 되긴 됐는데. 되긴 됐는데. 이게, 아, 살짝 바람이 부니까. 네. 하영이 해볼게. 간다. 하영이 해본다고? 아, 무거워. 하영이 무거워. 아빠가 해줄게. 봐봐. 오빠 봐. 아, 저리 가봐. 이제 하영 거 할게. 아, 저리 가봐. 하영 해볼게. 아니, 저리 가봐. 하영 해볼게. 해본대요. 저리 가봐. 한치 해볼게. 아니, 뭐, 무거워서 못해. 아빠, 무거워. 아부. 아, 진짜? 아, 못 이겨, 이제 저. 내가 할 거야, 이때잖아요. 이봐, 너 무거워서 못 들잖아. 오, 이봐. 한치도 가볼래. 어, 자, 들어가 봐. 제가 한번 올려볼래요. 그래. 오빠가 해준대. 앞에 보고 차렷! 하영이 차렷! 고개 들어! 그리고 웃어야 돼! 아유, 웃네요. 웃으라고, 하영아! 웃으라고! 찡그리지 말고 웃으라고! 아니, 입은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입은? 귀여워. 시작!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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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풍선 같았어. 한 번 더 해볼까? 응. 자, 하영아. 하영아, 올래요. 웃어. 계속 웃어. 계속. 계속. 시서. 된다, 된다, 된다. 대단하다. 이건 고급진다. 저 좋은 생각 났어요. 뭐? 두 명이 들어가. 두 명이 들어가 봐. 그래, 그래, 그래. 차렷, 차렷. 둘 다 차렷. 앞에 보고 웃어. 시서. 아우, 이게 걸렸어. 저 배에 걸렸어, 배에. 어, 하영이 배에 자꾸 걸려. 하영아, 이거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번엔 하영이 맞춤. 이게 더 잘 되더라고. 이거 엄청, 엄청 커. 오우, 하영이가 만들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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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한다. 그렇지, 우와, 우와, 우와. 어때? 어때, 하영 잘해. 우와, 잘해. 그걸 여기다 한번. 오케이. 우와, 우와. 어우, 연우가. 뭐야, 뭐야. 연우가 요령을 터득해가지고. 우와, 잠시만. 와, 와, 너 진짜 잘한다, 근데. 아빠 이거 줘. 제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제가 만든 거예요. 먹어. 저 대박 큰 건 제가 만든 거예요. 우와, 예쁘다. 우덕 우아한 비눗방울 잘 놀았어요. 우리 도플갱어 가족의 아주 우아한 피크닉. 이번엔 가족들이 놀러 가기 좋은 평택의 메리 문화공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과 즐기기 좋은 것 같은데요? 가자. 가자. 와, 의상이 진짜 우아하게 바뀌었는데요? 아, 다들 피크닉 갈 때 저렇게 입지 않나요? 자, 영화 촬영 같기도 하고. 이 컨셉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날만큼은 우아하게. 하영이도 여기 초지일관. 아빠 안경 껴줄까? 안 보여, 안 보여. 우리밖에 없으니까 마스크 벗자. 아니, 저 선글라스는 한쪽만 올라가고 우아하지 않아요. 아빠는 어때요? 아, 하영이도 마스크 마크 벗자. 마크? 응, 자.
선셋. 노랗게 물든 노을이 지고 있어. 예쁠 때네요. 우리 하영이 옷도 노랗고. 이럴 때 우리가 피크닉을 이렇게 즐기면 되거든. 네. 어, 근데 안경 벗었어? 안경 없죠. 안경? 하영이 안경 여기 있네. 하영이 안경 쓸까? 벗을게. 벗을게? 어. 벗을게. 자, 벗을게. 우리 먼저 목마르니까 뭐. 어, 벗을게 하면서. 벗을게. 근데 왜 써? 그 와중에 거꾸로 벗겼어요. 아, 귀여워. 무슨 주스? 포도주스. 포도주스. 오늘은 포도주스를 먹을 거야. 밥 먹겠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따는지 잘 봐. 아, 와인잔에 포도주스. 이거 사회생활을 앞두고 벌써 알려주는 거예요, 매너를? 언니도 따라보래요. 아니, 저 소리가 뭐예요? 정확하지 않네요. 언니도 따라할게요. 우와! 다 먹겠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짠. 잠깐만. 어, 잠깐만. 조심 조심. 자, 오빠 짠. 어, 안 흘리려고. 아, 짠. 잘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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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하고 냄새 맡아. 냄새 맡고. 오케이. 그리고 손가락 어떻게? 그렇지. 마셔. 오전에 배운 거. 오전에 배운 거 싸웠잖아. 다 먹었어요. 맛있어? 자, 우리 같은 우아한 가족은. 내려놔, 내려놔. 어, 그것도 어디서 봤어, 또. 아유. 자, 밥을 먹다가 우리가 옷에 흘리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 둘러주는 거야. 하영이 먼저 둘러줘볼까? 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아니, 들어, 들어. 들어, 들어. 그렇지. 앞에 봐. 아, 귀여워. 자, 연우도 냅킨. 냅킨 둘러올게요. 와, 딱 두르자마자 잘했네요. 아빠. 응? 이제 따로 줄까? 따로 줄까? 됐어? 따로 줄까? 따로 줄까? 자, 이제. 아빠. 어? 따로 줄까? 잘라준다고? 응. 따로 줄까? 어? 따로 줄까? 어, 야. 줄까? 어, 야. 어? 놀랬어요. 접시 위에 따라줄까 했어? 이거 누가 그랬지? 도하영? 응? 이거 누가 그랬지? 이거 누가 그랬지? 태영아. 태영아가 아빠 입 갚아 낙서했다고 혼난 적 있잖아요. 이거 누가 그랬어? 아, 오빠가. 거짓말 할 거야? 어? 예전에 아빠 거짓말 했다가 일로 와. 한번 눈물 한번 뺐거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했는데. 도하영, 이거 누가 그랬지? 이거 누가 그랬지?